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. 아이 어떻게 봐. 아. 네 시청자분들의 제보로 만들어지는 JJ의 리얼리 뷰 오늘 리뷰를 진행할 제품입니다. 핸드폰에 이 케이스만 씌운다면 세탁기에 핸드폰을 놓고 돌려도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마법 같은 제품 노세 방수 케이스 리뷰입니다. JJTV 구독 플리즈. 방수 케이스. 아 이름부터 노셈이에요. 그러니까 새지 않는다. 방수 케이스라 그러면 방수가 돼야 하는 케이스라 리얼 리뷰에서 다루기엔 뭔가 좀 임팩트가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런 광고를 제보를 받았습니다. 만약에 핸드폰을 케이스 안에다 놓고 물에다가 담그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. 세탁기를 열어서 그 안에다가 핸드폰을 쏙 집어넣습니다. 해제까지 놓고 돌려요.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거기다가 탈수까지 그냥 탈탈탈탈탈탈 뭐 건조까지 이렇게 시켜버립니다. 그런 다음에 핸드폰을 싹 꺼내가지고 딱 보면은 이 안에는 물이 한 방울도 묻어나질 않아. 핸드폰에도 역시나 물이 한 방울도 묻어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핸드폰은 멀쩡하게 작동을 했죠.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마법 같은 광고가 아닐 수 없겠습니까?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노셈 케이스는 광고에서처럼 진짜로 노셈일지 지금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케이스만 샀을 때는 23,900원. 그리고 요게 물 위에서 뜨는 밴드라고 하는데요. 여기다가 핸드폰을 매달아 두면은 핸드폰이 계속 물 위에 떠 있는 거죠. 네, 그래서 요거까지 아무튼 세트로 해서 사면은 28,900원입니다. 뒷면을 보시면은 뭐 워터 스노우 벌트 샤크프루프 이렇게 해서 뭐 물이랑 눈이랑 먼지에 대해서 핸드폰을 보호를 해주고 충격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준다고 합니다. 뭐 ISO 9001 인증을 획득을 했고 방수 방진 등급인 IP68 그러니까 다 최고 등급이에요. 먼지도 들어갈 수 없고 물 안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. 원래 근데 일반적인 스마트폰도 이 등급이긴 하거든요. 근데 이게 된다면은 원래 스마트폰도 방진 방수가 되는데 이것까지 더 씌워져서 정말 완벽하게 핸드폰을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만 더 볼게요. 원산지가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. 일단 가격이 저렴하진 않습니다. 알리익스프레스만 가봐도 네 요렇게 15달러 미만의 동일한 등급의 방수 케이스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. 근데 기다리는 시간을 조금 더 줄이고 돈을 좀 더 투자하겠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싸진 않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 모르겠는데 또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예전에 불사조 케이스를 리뷰를 했었던 그 핸드폰을 안 쓰고 굳이 새로 산 노트 10 플러스를 쓰느냐 어차피 안 쓰는 폰이 뭔가 실험을 하다가 고장 나면은 화가 조금 덜 나잖아요.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을 써야지 좀 쫄리는 맛도 있고 괜찮지 않을까. 자 일단 사용법 1번 클리너와 천으로 핸드폰 화면과 방수 케이스를 닦는다. 일단은 젖은 걸로 핸드폰을 잘 닦아주고 요 마른 녀석으로 물기를 잘 닦아주는 거죠. 자 이렇게 핸드폰과 그리고 케이스의 안쪽을 제가 요 1번, 2번 요 녀석들로 닦아줬습니다. 방수 케이스 정면 커버에 핸드폰을 올린다. 아 방수 케이스라서 여기 겉에 부분이 이렇게 회색으로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뒷면 커버를 덮은 뒤 힘을 가해 내면의 고무 부분을 꼼꼼하게 눌러준다. 벌어진 틈이 보이지 않도록 꾹꾹 꾹꾹꾹 잘 누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밀착이 된 케이스의 모습입니다. 귀퉁이 네 군데 다 딱딱 들어맞아 있습니다. 자 이제 이 녀석을 벗길게요. 오케이 뒷면 앞면 겉에 버튼들이 잘 눌리는지 한번 홀드 버튼을 눌러볼게요. 버튼은 잘 작동을 합니다. 네, 음량 조절 버튼도 잘 눌리고요. 여기 가운데 동그란 부분 있잖아요. 요거를 꽉꽉꽉 밀착을 시켜줬더니 지문 인식이 돼요, 이렇게. 자, 그리고 터치 이런 걸 다 해보도록 할게요. 문제없이 잘 되는데 안 쉬운 액정에 하는 것보다 뻑뻑하게 터치가 되는 느낌?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요렇게 열렸다가 닫힙니다. 요것도 고무로 돼 있어가지고 요거를 똑 끼면은 안에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나 봅니다. 노트기 때문에 펜을 쓸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. 그러니까 실리콘 소재는 아닌데 약간 조금 플라스틱 느낌이 나는 겉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일단은 세탁기에 넣기 전에 광고에서 나온 대로 물 안에서 수중 촬영이 되는지 자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 안에다가 그대로 집어 넣습니다. 자
촬영은 문제가 없이 되는 것 같아요. 아, 물이 오토포커스가 지금 계속 눌리는 걸 봐서는 물이 자꾸만 화면을 자꾸 누르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물 안에서 촬영을 하면은 핸드폰이 여기저기를 누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물 안에서는 정지 버튼이 또 안 눌리고. 자, 그리고 물속에서도 음악 재생이 가능한지 제가 개구리를 먹었던 영상을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. 네,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, 베트남입니다. 여기 야시장도 굉장히 많고 또 길거리에 있는 먹거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일단은 광고에서 나온 대로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물 안에서 음악이 왜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물 안에서도 제대로 작동을 한다 뭐 그런 뜻이겠죠? 자, 물기를 지금 거의 완벽하게 닦았거든요. 요거를 지금부터 열어가지고 이 안에 정말 물이 단 한 방울도 안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어볼게요. 딴딴 뚜라단 딴딴 따라단. 아, 긴장감을 지금부터 줄 필요는 없구나. 세탁기 아직 안 넣었는데. 자, 보면은 요 바깥쪽에는 물방울들이 맺혀 있지만 요 안쪽에는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. 제가 육안으로 그냥 봤을 때는 마른 휴지를 이 정도만 잘라가지고 문질러 볼게요. 네, 뽀송뽀송해요.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앞면도 한번 볼게요, 꺼내서. 자, 앞면도 보면은 지금 핸드폰이 깔끔합니다. 네, 안 젖었고요. 역시나 안 젖었습니다. 흐르는 물에다가 한번 돌려가면서 이 사이사이에다가만 집중해서. 아, 누가 이러는 사람은 없겠지만 너야 너. 여기 있네. 핸드폰 케이스를 다시 열어서 안쪽을 확인하겠습니다. 자, 안쪽에는 물이 안 보여요. 네. 자, 앞쪽도 다시 볼게요. 네, 안 보이고 여기에 물기가 살짝 보이긴 하는데 바깥쪽 거거든요. 이쪽 물기. 이렇게 받아놓은 물과 흐르는 물에는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 궁금한 거 이거 아니잖아요. 네, 썸네일 보고 동영상 클릭하셨잖아요. 이 핸드폰을 가지고 세탁기에 넣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핸드폰 백업부터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출발. 아이고, 알림이들 잘 있었어요. 자, 세탁실에서. 이 광고를 보니까 세탁기가 통돌이가 아니고 저거네요. 그럼 똑같은 조건에서 안 하면은 이걸 해서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조금 연락을 해볼게요. 아, 드럼 세탁기 쓰는 사람이 있나? 네, 여보세요? 어. 네, 형 바쁘세요? 어, 아니? 아니, 저 다른 게 아니고, 저 혹시 그 집에 세탁기 드럼이에요, 통돌이에요? 나? 예. 네. 통돌이. 아, 여보세요? 어, 조영아. 혹시 너네 세탁기 통돌이야, 드럼 세탁기야? 드럼이지. 야, 그러면 나 세탁기 한 번만 빌릴 수 있어? 세탁기 한 번만 빌릴 수 있어? 세탁기를. 아니, 그 뜯어간다는 게 아니고, 너네 집에 가서 한 번만 돌릴게. 아, 안 깨워. 아, 그 재수 씨는 괜찮아? 괜찮아요? 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어, 갈게. 갑시다. 네, 안녕하세요, 재수 씨. 저 제이제입니다. 아유, 반갑습니다. 아, 야, 이거 집들이 선물 안 줘서. 휴지를 고마워. 저 휴지 좋아해요. 어, 휴지 좋아해. 어, 너 요리하니까. 아, 좋아. 자, 드럼 세탁기. 자, 지금 친구네 집 세탁기를 빌려가지고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핸드폰이 고장이 안 나고 세탁기가 고장이 난다 그러면은 이 세탁기 얼마 주고 샀어? 200? 200만 원이야? 200만 원짜리 내일 제가 새 걸로 사다가 이걸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십니까. 지금 쓰는 핸드폰? 이게 지금 쓰는 메인 핸드폰 백업 해놓고 왔어. 혹시나 혹시나 해서 확실히 해야 돼. 잘못했다가 내 핸드폰이 날아가는 수가 있어. 핸드폰 날아가고 세탁기 고장나면? 어, 2연타네. 그러면 한 300. 자, 일단 광고와 동일한 조건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켜놓고 그 상태에서 세탁기 안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.
근데 여기서 그냥 돌리는 게 아니고요. 세제를 넣어도 괜찮다고 했거든요. 세제 이제 혹시 세제가 자동으로 세제가 다 자동으로 나와요? 네. 아, 광고에서 봤을 때는 15분 돌렸거든요. 그런데 탈수도 돌렸고 세탁도 돌렸어요. 탈수 세기는 혹시 모르니까 나도 무서웠거든요. 약으로만 돼도 인정해 줍시다, 여러분.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잖아요. 아무리 아니야 중 약은 안 돼. 너가 만약에 시청자였으면 약으로 했다고 뭐라고 할 거야? 아, 약은 약간 좀 약하지. 댓글 써야 돼. 약한 모습 보이지 말자.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? 렛츠고! 잠겼어요. 지금이라도 문 열어서 지금 때릴 수 있거든요? 안 열리나? 이제 하고 열어야 돼. 난 다 하는 거야.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. 자, 1분 더 돌릴게요, 광고에서보다. 조명을 꺼야. 오! 안 돼! 엄마! 물 타고 있는 아직 엄마가 있어! 안 돼! 아, 잠깐, 저러다가 망가질 것 같은데? 아이, 잠깐! 물이 차면서 돌아. 일단 핸드폰이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요. 켜져있어요. 저게 거품입니다. 저 하얀 거 울렁울렁 하는 거 반짝반짝 거리는 건 핸드폰이고요.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. 지금 내가 같이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. 지금 아 진짜 잠깐만 핸드폰 꺼진 거 아니야? 아 이거 아 오 다행이다. 아니, 아직 살아있어요 여러분. 와 아직 불 켜져있는 것 같아. 지금 저기 반짝 보이시죠? 저거 지금 핸드폰이거든요? 잠깐만 아직 살아있어 아직 안 죽었어. 되나? 봅시다. 세탁기에 돌려도 핸드폰이 멀쩡하게 만들어준다는 노샘 케이스는 진짜로 노샘일지 아니면 많이 샘일지 지금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일단 영상 촬영되던 건 꺼졌어요. 그리고 이게 물로 눌려가지고 지금 다른 화면들이 막 켜졌거든요. 자 그리고 여러분 보이십니까? 충전기 USB 포트에 물기가 감지되었어요. 휴대전화를 충전하려면 이거를 말리라는 메시지면은 지금 아이씨 물이잖아. 물 새잖아. 이거 한 방울 만들어간다네. 자 일단은 요거 겉에 물기 다 닦고선 열어서 얼마나 샜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봅시다. 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. 와! 와! 이거 뭐야 이거? 다 새 들어갔잖아. 아 여러분 보세요. 여기 틈 하나도 없이 지금 벌어진 데 없어요. 지금 벌어진 데 없습니다 여러분. 네 요거 잘 닫혀있는 상태고 여기도 잘 닫혀있는 상태고 이게 뜨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. 뜨고 말고 씨 안 되잖아 일단. 네 뜨면은 이렇게 벌어집니다. 갤럭시 핸드폰이 좋은 거였네요 이거. 이거 뭐 닦고 뭐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. 와 야 아우라 글로우 이 프리즘이 그냥 반짝반짝하게 아주 잘 빛나게 아주. 자 SNS에서 광고를 하는 노샘 케이스. 노샘이 아니고 다 샌다. 이렇게 핸드폰이 잘 닦입니다. 세제까지 사용해서 닦았으니까 얼마나 잘 닦였겠어요. 안 돼요 안 돼. 그러니까 이거는 수영장 정도 놀러 갔을 때 뭐 스키장 갈 때 뭐 그럴 때 씌우면은 어느 정도 핸드폰을 보호하는데 도움은 될 것 같은데 왜 무리수를 넣지? 아니 그냥 광고에서 그냥 방수만 돼요 라고 하면 되는 거를 세탁기에 넣어서 하긴 그 세탁기에 넣고서 진짜로 하는 또라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겠지. 광고에서 이렇게 하고 누가 이걸 따라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광고를 만드시는 제작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. 따라하는 또라이 여기 있습니다. 과장하지 마세요. 왜 광고를 이렇게 하냐고. 왜 따라하게 만드냐고. 나 같은 그 도트라이 디스의 통을 써놓던가. 아니지 또 어떤 핸드폰은 안 됐을 수도 한 세네 대 중에 한 대 안 될 수도 있잖아. 그러면 내가 뽑기가 잘못 걸렸네. 그래도 다행... 아 잠깐만 아씨 여기도 깨졌는데?
자 여러분 여기 액정이 지금 여기 금간 거 보이세요? 이 모서리가 깨졌어요. 세탁기 안에서 그 탈수되고 막 돌아가고 이러면서 쿵쾅쿵쾅 막 하니까 조금 그랬는데 지금 물 새고 지금 핸드폰 깨지고 지금 1석 2조 아주 두 개를 다 잡으셨네요. 그 세탁기는 안 고장났나? 그러면은 4면타인데? 세탁기 고장나면 나한테 카톡 해줘. 내가 내일 바꿔줄게. 자 그래도 핸드폰은요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잘 됩니다. 예. 네. 그러니까 역시 핸드폰은 삼성. 뭐 동영상 보고 뭐 핸드폰 하고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모서리 쪽이 그래가지고 제가 어쨌든 일부러 그런 거라서 부엄 처리도 못 봤거든요. 그러면 이거 액정값 20몇만 원은 어쨌든 나가야 돼 이거 갈면은. 제가 뭐 살짝의 방수와 살짝의 충격 흡수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네, 세탁기에 놓고 돌리는 거는 안 된다라는 씁쓸한 결론을 얻으면서 JJ의 리얼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.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제보해 주실 때 조금 실험 같은 거 좀 돈 좀 덜 드는 걸로 좀 부탁드리고. 우리가 돈이 없지 카우가 없어? 오늘 리얼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인분들 안녕히 계시게. 아 수고하셨습니다. 세탁기 빌려줘서 고마워. 아 수고하셨습니다. 저 고장났으면 얘기해줘. 너무 고마워. 아, 네 기억 네. 네.